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의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진태 지사가 누구에게도 공천을 부탁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농성하고 경선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무엇을 더 해명하라는 거냐며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기회를 얻어서 경선한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출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명단에 김진태 지사가 포함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